안녕하세요. 소시원 치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수상의 마녀 마지막 제품 HG 건담 캘리번 조립해보겠습니다. 발매일 2023년 7월 22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정가는 24,000원입니다. 이 캘리번이 수상의 마녀 애니메이션 후반에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고 간 기체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제품이죠. 설정상으로는 건담 루브리스 양산 시작 모델하고 동시기에 개발된 건담인지라 에어리얼하고 이제 비교하면 상당히 저스펙의 기체지만 에어리얼과 전투를 할 때도 뭐 나름 잘 버텼고 결국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기차라서 그런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스 아트 살펴보시면 건담 캘리번의 모습하고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이 인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예, 박스 아트에도 나와 있듯이 쉘 유닛들이 무지개색으로 나온 이런 모습도 특징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 옆면 보시면 캘리번의 이 버스트샷 상체의 확대 이미지, 예,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동봉되어 있다. 예, 디스플레이 베이스로 활용한 액션 포징샷이 나와 있고요. 옆에도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을 쏘는 모습하고 예, 바로 밑에 가슴 쪽과 블레이드 안테나에 예, 인몰드 성형 쉘 유닛 파츠가 동봉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면에는 또 에어리얼의 에스커천, 이 캘리번의 색상하고 동일하게 하얀색으로 나온 에스커천이 있고요. 역시나 건비트 전신은 네, 별매인 수성의 마녀 웨폰 디스플레이를 사라, 두 개 사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가조립 상태에 완성된 이미지가 나와 있네요. 네, 반대편 박스 옆면 보시면 캘리번의 완성된 모습 뒷면, 앞면이 나와 있고요. 옆에 파일럿인 슬레타 머큐리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슬레타 고생 참 많았죠. 마지막 수성의 마녀 애니메이션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성품 A러너 무장의 이 건메탈 컬러 파츠도 보이고 이 캘리번의 트윈 아이 파츠, 발바닥이나 이 허리 등의 레드 컬러 파츠, 부품 분할용 옐로우 컬러 파츠까지 멀티 컬러 파츠가 스위치 구조로 구성된 런너입니다. B런너는 내부 관절 파츠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C런너, D1, D2 런너는 캘리번의 외장 컬러가 거의 순백의 색상이기 때문에 모두 화이트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쉘 유닛을 덮어주는 스모키 클리어 색상의 E런너, 인몰드 성형 파츠 두 개로 구성된 F런너, 예, 스티커가 보기만 해도 참 많아 보이는데 이 중 대부분은 쉘 유닛 활성화, 비활성화를 선택해서 붙이는 부분이 많긴 한데 예, 그래도 이쪽에 길쭉한 녹색 스티커가 많은 게 좀 걸리긴 하네요. 예, 파란색 클리어 색상에 빔 샤벨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고요. 전용 디스플레이 베이스도 들어있습니다. 아, 구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알차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설명서 전면에는 역시 박스 아트와 동일한 건담 캘리번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밑에도 역시 파일럿인 슬레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베리어블 로드 라이프를 위시로 해서 하이 매니버러빌리티 모드, 쉘 유닛, 에스커천까지 캘리번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설명서 내부는 역시 별다를 것 없는 조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건담마커 흘려넣는 먹선펜 그레이로 먹선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흰색 외장장갑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상당히 소진됐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네요. 네, 자, 머리 파츠 캘리번의 머리 역시 스티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도 눈 부분에는 일반 모드와 각성 모드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일반 모드는 스티커 안 붙여도 색 분할이 되어 있어서 저는 헤드 뒷면하고 머리 위에 스티커만 붙여줬습니다. 이마 쪽에도 쉘 유닛 활성화, 비활성화 스티커를 선택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안테나도 스모키 클리어와 무지개 클리어 부품을 선택해서 조립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몸통 파츠 내부에는 목관절, 어깨관절 구조가 있고요. 역시 가슴 쪽에 붙이는 쉘 유닛 스티커를 선택해서 붙여줍니다. 쉘 유닛 하단부는 스모키 클리어 파츠로 덮어주고 상단부는 스모키 클리어 파츠와 인몰드 성형 파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인몰드 성형 파츠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외장 장갑으로 고정해주면 몸통 파츠 완성입니다. 어깨 장갑에도 쉘 유닛 스티커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앞뒤로 스티커를 붙이고 스모키 클리어 파츠로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 장갑과 관절은 C자형 구조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 관절은 팔 내부 프레임에 외장 장갑으로 덮는 전형적인 구조이고요. 팔 뒤쪽에 붙이는 스티커는 그린 컬러 한 가지입니다. 조립감이 제법 단단한 느낌이고요. 양팔은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발 조립할 차례고요. 발 관절 구조는 로브리스 에어리얼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조립할 차례고요. 허벅지에 쉘 유닛 스티커 역시 선택해서 붙여주면 되고요. 허벅지 앞이랑 뒤 두 군데를 붙여주면 됩니다. 뭐 발 관절 구조뿐만이 아니라 다리도 관절과 조립하는 형태 자체가 르브리스나 에어리얼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게 뭐 설정상 르브리스랑 제조회사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리와 발 결합 부위는 역시 또 C자형 관절입니다. 다리 파츠 역시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허리 파츠 조립할 차례이고요. 역시 전면 스커트는 잘라서 별도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쉘 유닛 스티커 역시 선택해서 붙일 수 있고요. 클리어 파츠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 스커트 역할을 하는 부품은 탈착이 가능한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품 결합 시 파손 위험이 있어서 주의해서 결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팩 조립은 부품 개수가 얼마 없지만 색분할도 잘 되어 있고 상당히 간결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빔사벨 결합하는 부위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립 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캘리번의 주무장인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조립이고요.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길쭉합니다. 이제 대망의 슬러스터에 붙이는 스티커를 붙일 차례인데요. 이게 음각 몰드인데다가 붙이는 부위도 좁고 각이 져 있어서 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각각 두 개씩 네 개를 붙이고 슬러스터가 총 네 개니까 16개를 붙여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좀 화가 나더라고요. 슬러스터도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어서 총 4개를 조립하고 조인트 파츠에 결합해주면 됩니다. 백팩과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을 연결해주는 부품을 조립하고 슬러스터로 라이플 끝부분에 결합해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스커션 조립입니다. 건비트 형태는 에어리얼과 동일하고 색상만 흰색이기 때문에 에어리얼, 개수리얼, 풀메리얼, 캘리번까지 뭐 에스커처원만 4개째 조립해봐서 이건 눈 감고도 조립할 수 있죠. 이제 각 파츠를 다 조립했기 때문에 캘리번을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거쳐 건담 캘리번 완성했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신제품 HG 건담 캘리번 완성해봤습니다. 가조립 목선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작업했습니다. 네, 캘리번의 외형을 보면 확실히 외형이 르브릭스나 에어리얼의 실루엣이 보이는 상당히 흡사한 디자인 같습니다. 주역기이기 때문에 인몰드 성형 파츠도 제공되고 쉘 유닛의 스티커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는 점, 군데군데 빨간색, 노란색 컬러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점도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외형이 거의 순백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티타늄 코팅 나오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 무장도 이 베리어블 로드 빔 라이플 하나지만 이 자체가 대형 무장인데다가 무장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임팩트 있는 모습이라 수통의 마녀 데미를 장식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기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면 목 부분 가동 범위가 이전에 리뷰했던 슈바르 제트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몸통과 연결되는 팔 관절도 슈바르 제트와 똑같아서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깨 회전도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돌아가고 어깨 장갑이 별도로 가동이 돼서 팔을 올리는 각도도 좋습니다. 팔 상박부 역시 회전이 가능하고 팔꿈치 접는 각도는 90도 정도입니다. 슈바르 제트와 비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손목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긴 합니다. 허리 관절은 앞으로 숙이는 각도가 상당히 좋고요. 좌우로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시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회전도 자유롭습니다. 전면 스커트는 연결부를 잘라서 별도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에어리얼처럼 상당히 작습니다. 후면 스커트는 탈착이 가능한데요. 건비트를 장착하기 위한 기믹이 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리 접히는 각도는 보시다시피 에어리얼과 상당히 흡사하네요. 이렇게 무릎 앉아 자세를 무리 없이 만들어줄 수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가 다리와 간섭이 없기 때문에 다리는 180도 가까이 벌릴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목 연결부는 C자형 관절이라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되는데 이 제품 또 뒤꿈치가 상당히 또 특색이 있습니다. 축을 기준으로 스윙해 줄 수도 있고 이 하이 매뉴버러빌리티 모드 구현을 위해서 뒤꿈치 파츠를 별도로 전개해 주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라이플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자립 직립하기가 좀 힘든데 이 뒤꿈치 파츠로 든든하게 지지해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백팩과 캘리버너의 결합은 공용 2홀 조인트로 연결되고요. 양쪽에 버니어가 이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법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손으로 떼서 다시 재조립을 해주면 되고 캘리버너의 골반 하단부에 있는 홈에 끼워서 결합해서 전시해주면 됩니다. 일단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 때문에 이게 직립이 어려워서 이렇게 베이스를 같이 넣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건담 캘리버너의 주무장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이고요. 길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빔 캐논의 형태이고요. 뒤쪽에 4개의 슬러스터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은 전개가 가능해서 추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러스터 연결된 부분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기믹도 있고요. 확실히 외관상으로도 이 마녀가 타고 다니는 빗자루를 컨셉으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파지하는 오른손쪽에 손잡이도 있고 측면에 왼손으로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도 전개할 수 있어서 양손 사격 포즈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백팩과 조인트 파츠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처음에는 좀 빡빡한데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면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버너의 백팩에 장착된 빔샤벨 자루를 뽑아서 동봉된 빔샤벨 이펙트와 결합해줄 수 있고요. 손에 그대로 꼽아서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설정상 에어리얼의 건비트를 물려받은 캘리버너의 건비트 구성체인 에스커천입니다. 에어리얼의 에스커천과 똑같은 제품이고요. 사출색만 흰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장착은 팔뚝 옆에 홈에 역시 똑같이 연결해 주면 되고요. 역시 색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인지 캘리버너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캘리버너의 펌에스코어를 5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작업해본 펌에스코어 5 건담 캘리버너입니다. 동봉된 스티커에 빨간색 이 유성 네임펜으로 색칠을 해서 만들어줬고요. 녹색 스티커만 들어있는 부분은 이 건담 마커 EX 로얄 메탈 레드로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의 녹색 부분도 이 건담 마커 EX 로얄 메탈 레드로 칠해줬고요. 확실히 일반 캘리버너하고는 다른 뭔가 이게 섬뜩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두 개 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건비트를 건담에 장착하는 형태인 비트온 폼, 에어리얼과 마찬가지로 에스커천을 분리해서 건비트를 각각 캘리버너의 몸체에 장착해 줄 수 있고요. 백팩과 후면 스커트에 장착해 주는 이 연결 부위는 약간 좀 헐거운 느낌도 듭니다. 역시 건비트를 전시해 주려면 별매인 수성의 마녀 웹폰 디스플레이를 두 세트 구입하셔야 모든 건비트를 전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시리즈 신제품 상당히 늦었지만 HG 건담 캘리번 소개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성의 마녀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이 에어리얼의 자리를 대체한 주역 기체이기 때문에 제품화도 상당히 신경을 써준 디자인, 품질 등등 이 상당히 훌륭한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000원의 가격에 이 에스커천의 디스플레이 베이스까지 포함된 상당히 풍부한 구성품들이 들어있는 점도 장점 같고요. 단점을 꼽자면 이 베리어블 로드 라이플에 이 슬러스터 스티커 붙일 때 좀 힘들었던 점, 고질적인 발목 C자형 관절이 좀 아쉬운 점으로 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나온 만큼 개인적으로 수성의 마녀 HG144분의 1 스케일 제품 중에 이 원탑에 가까운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이 제품 매우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흰색이 많아서 그런지 티타늄 코팅 버전 나오면 상당히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